마당발 송대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수에 내려왔고요. 지금 여기서 1박 하루 잤습니다. 급급한 날씨에 잤더니 잠을 잘 못 잤는데 기대가 많은데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바람이 터져버리면 낚시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크다만 했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해요. 어디서 했어? 어디서? 여기 끝에. 아이 바닥을 걸리는 거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잘 잡아요. 좋네요. 액션은 어떻게 주고 있어? 액션 그냥 끌고 가요. 저는 끌고 간다고? 작년에는 금어기 해제일이 대박이었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률이 들리나 정률이 들리나 섬 주변은 어떤가 뭐 나오나. 요 앞에서 세수 많이 했네. 글로 갈게. 일단 닫아봅시다. 흔들어주세요. 쉑쉑쉑.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흔들고 왼손으로 흔들고 남자들은 잘 흔들죠. 아 그게 있어. 청소년 때부터 흔들기 시작하니까 진득한데? 진득해. 진득해. 그렇지 여기야. 여기였어 여기. 진득합니다 진득. 우리 회원들만 조용히 나 있는 쪽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회원들만 조용히 오세요. 여보세요? 안 나와? 어저께 밤에 내려왔지. 그 삼척포 전화 다 해봤는데 안 나온대야. 안 나와 안 나와. 비가 많이 와갖고 저번 때. 나도 거기 지금 500 달라고. 아이 걱정이네. 난 내일까지 하는데. 내일까지? 네. 야 내가 봤을 땐 지금 한 10마리 넘기면 네. 나 같은 경우 10마리 넘기면 성공하는 거야. 오늘도 밤 12시에서 막 6시까지 하는 전투 낚시 뭐 10몇만 원씩 하는데 나오지도 않으면 아유 전투 낚시 안 하기 잘했지. 어저께 새벽에 여기 막 천둥 치고 억수로 왔다고도 막 천둥 치고 막 그러던가. 아 올해는 배렸어 배렸어 내가 봐도. 아 고흥도 그 소록도 다리를 못 넘어가게 지금 해경이 막는다고. 왜? 몰라요. 그 다리 밑에서만 하고 있대. 아 낚시 밴드 그 아는 분한테 전화했다니. 어, 그래요? 네. 그래갖고 뭐 몇 마리 많이 잡아야 한 10마리 잡혔다고 그러는구만. 이게 원래 아침에 딱 피크인데. 에휴, 날씨도 구리고. 아이, 그냥. 오늘 비고 있잖아 이미. 내일도 하루 종일 비고 구리네. 뭐 야상을 챙겨오긴 했는데. 네. 아, 비 오면 또 민물 들어가면 또 그냥 입 다들 거 아니야. 아 돼지비계? 네 돼지비계 써보려고 돼지비계도 챙겨왔었어. 그래 또 형님 꽁치포 하면서 써보려고 또 꽁치포도 챙겼어. 야 꽁치포는 한치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모르고 형님 꽁치포 쓰잖아. 과메기나 잘 물어. 야 과메기는 사람이 먹어야지 뭔. 모르고 잘 먹는다니까. 과메기 사냥이 좋다니까. 야 과메기는 소주에 따 먹어야지. 아, 무슨 아니야. 야 과메기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적인데 술안주인데 그게. 아니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이게 김상문어 한창 피크였을 때 나를 못 잡는데 옆에 사람은 그냥 초대에 끄집어내더라고. 그거 봤어 이렇게 잘
잘났더라고. 네. 가맹이 잘났더라고. 네, 가맹이 운도 사니까. 아이, 가맹이 먹고 싶네. 그 뭐야, 쪽파하고 김하고 뭐냐, 미역하고 그냥. 아, 딱 싸갖고는, 에? 소주 한 잔에. 아니, 대님에게도 썰어갖고 딱 냉동실 열려놓고 이제 하나씩 꺼내서 써야죠. 야, 끈, 야, 야, 끈적하다, 끈적하다, 왔다. 왔다, 끈적하다. 일로, 일로, 일로 와, 야, 지금 8, 어울러 8,900g 되겠다. 일로 와라, 야. 어? 일로 와. 승철아, 어이, 키로다, 키로. 진짜? 어, 키로다, 키로. 빨리 와, 빨리 와, 승철아, 빨리 와. 너 어디에 있어? 여기 여기 키로다 키로 승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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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네 거 통화 내용 다 올려줄 테니까 승철아 빨리 와 공항에서 여수로 빨리 전해 뛰어와 어? 야 여수가 더 좋아 핫하네 빨리 와 공 공, 별로 볼 거 없어, 얼른 오라니까. 아유, 나 오늘, 야, 오늘 잘하면 20마리 채우겠는데, 사실, 너랑 통화 시작하기 전에 한 마리 걸었었거든. 어, 그래? 어, 근데. 아유, 길을 걸어주는데? 너랑 통화하면서 지금, 한 마리 나왔으니까 통화 끊을 때쯤 한 마리 더 잡아, 야, 씨. 빨리 와, 여수로 와. 여기서 화태도 못 가서 있어, 여기. 여기 어디, 아유. 여기 어디지? 백야도, 백야도. 아, 백야도. 빨리 와, 승철아. 백야도, 백야도 좀 더 많이 나오지. 잘 나오지. 좀 더 포인트지. 빨리 오라고니까. 아유. 내가 싹, 뽑아, 내가 싹 뽑아먹기 전에 얼른 오라고. 아유, 20마리 잡아, 형님. 나는 저, 300마리 잡아먹으려니까. 알았어. 어쨌든. 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뽑아먹어야겠다. 그래요. 네. 아. 몇 마리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이거 왜 거기 내가 거기 하나 흘려놨어. 아 다행이네. 이게 한 마리 이게 한 마리 잡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몇 마리 잡으셨어요? 네 마리. 어. 조커 잡은 거요. 지금 60마리 잡으려고 왔는데. 아이씨, 그니까. 아니, 아방, 아니, 얼음은 없어도 괜찮아요. 야, 한 마리 빠져나가는, 아방을, 이거 잠금을 안 해놨더니 빠져나가는 것 같다. 네 마리인데 세 마리 밖에 없네? 네 마리 밖에 없어. 이거 뭘 어떻게 빠져나가요? 아니, 이거 잠금을 안 걸었더니. 안 잠금을 들고 나와요. 그니까 나간 것 같아요. 야 그럼 내가 뭐 40마리 잡은 것도 아니고 4마리 잡았는데 그걸 카운트를 못 했을까? 어? 4마리였는데 3마리로 마이너스 돼버렸네. 아이 거시 같구만. 기분 또 나빠지네. 어? 와 이런 상황에서 30마리? 3부터 해서 잡았나? 끈적한데? 끈적합니다. 끈적해요. 끈적해. 야, 빠져나간 놈 걸었다. 빠져나간 놈 걸었어. 어이, 괜찮아. 에이. 빠져나간 놈 걸었습니다. 오늘 윈디 역풀상 바람이 많이 터지는 걸로 나와서 사실 일주일 내내 이거 출조를 해야 하나 알아야 하나 했는데 끈적하네요. 끈적. 이건 떨어지자마자 거의 이 액션을 한 번인가 밖에 안 줬는데 바로 끈적하네. 아. 와유, 야, 좋다, 시야리. 아유, 어우, 야, 신발.
아우 나 죽인다. 힘이 장사네 장사. 와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와 여기는 마당가 지금 레저보트하고 유선배하고 뭐 싸우고 있나? 그냥 유선배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협소하다 보니 뭐 유선배하고 레저보트하고 뭐 싸붙은 것 같습니다. 왜 빡짝 붙냐, 왜 나한테 던지냐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유선배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린 거고 레저보트는 말 그대로 취미 활동을 하는 거니까 좀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포인트도 양보해주고 좀 비켜놔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장님은 밥줄이 달린 문제고 문어가 안 나오니까 다들 신경이 날카롭구만. 잘만 나오면서야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바람은 넘고 끈적? 끈적? 아니네 안 끈적 안 끈적 살짝 들어봤는데 안 끈적. 자, 3m로 가볼까? 이번엔 진짜 끈적 같은데? 안 끈적. 아이 참. 이번엔 진짜 끈적 같은데? 옳지. 끈적입니다. 끈적. 그렇지. 끈적. 씨알 좋아. 끈적입니다. 야가 자꾸 이렇게 나를 간을 봤구나. 네가 살짝 했다가 안 했다가 잘 먹으라고 한 2초 정도 대줬습니다. 예. 낚싯대를 살짝 대줬죠. 어이. 아까 다리 밑에서 돌 잡고 온 문어는 진짜 무겁더라. 난 로프 걸린 줄 알았어. 아 이것도 좀 시야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어디 쪽에서 오냐? 와 간만에 좋은 사이즈 나왔다. 와 간만에 좋은 사이즈 나왔습니다. 와 아 그렇지 걸렸지. 문어였어. 아이고 씨알이 작네. 씨알이 작네요. 집에서 양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자다가 양 밖에서 양 끈적끈적하게 자는 게 양 잠이 안 오네. 결국 에어컨 틀었어. 나 에어컨 틀어놔서 새벽에 집까지는 한 번씩 없었는데. 아 진짜 에어컨 켜고 자야지. 안 되겠어. 오늘도 어김없이 견인을 당하면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들어서 견인을 많이 당하네요. 여수 와서 지금 두 자릿수를 간신히 채운 것 같긴 합니다. 한 10마리 정도. 하지만 기대가 50-60마리였던 만큼 정말 폭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많은 비가 왔고요. 다음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다음 날씨 좋은 날 다시 한번 여수 문어를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10마리 조가로 마무리합니다. 마당마을 손자태였습니다.